정말 좋겠다. 어, 너 봉구나. 할머니가 이사된 핸드폰에 넣고 다니시잖아. 우리 집 오실 때마다 나한테 자랑하셨어. 앉을래? 몸이 가만히 있으면 돼. 몸 배고파? 안녕하세요. 오늘 무슨 촬영하러 오셨어요? 오늘 다리미 패밀리 촬영하러 왔습니다. 이거 무슨 씬인가요? 이거요? 고기 먹는 씬이에요. 이모님 데리러 온 씬입니다. 고깃집 씬이잖아요. 네? 평소 고기 먹을 때 어떻게 드세요? 구워서 고기를 주로. 그럼 쌈 싸드세요? 쌈은 많이 안 싸먹어요. 소금, 쌈장 뭐 아무거나 이제 뭐 되는 대로 찍어 먹던데 그냥 먹지. 아, 시작할 때는 그냥 먹고 뭐 뒤에 이제 입가심으로 양념 먹을 때도 있고 고추가 소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고깃집에도 후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것도 드세요? 그럼요. 뭐 육회도 좋아하고 혹시 냉면 이런 거 좋아? 어? 그러면 물냉이랑 비냉이 좀 물. 무조건 물. 비빔도 가끔 먹기도 하고 네. 섞어서 먹어요.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. 알겠습니다. 폭풍 질문을 하시네. 어? 아주 잘 뽑아. 부잣집 아들이 그만하라니. 이 써봐. 싱숭생수. 오오. 싱숭생수. 눈이 고였을 때 영화를 더 봐줄까 매일 후회. 영화 보고 싶어 죽겠다. 새영화 본 지가 언젠지? 어? 난 10년은 된 것 같아. 넌 언제냐? 그런데도 내 격려가 필요하니 나쁜 놈아? 응. 한 번만 써봐. 싱숭생수. 연애. 안녕하세요. 얼른 집에 가서 먹지 말자. 집에 가기 싫은데? 왜? 영화 보고 바로 집에 가는 사람이 어딨어. 영화를 봤으면 영화에 취해야지. 안 그래? 당연하지. 응? 바쁜 일 있으시면 먼저 들어가시. 네. 양보수 주무시고 해야 되는 거기? 서방주 파이팅! 서방주